폴드랑표 1분 레슨입니다. 뒤돌리기 배치들 일일이 계산하며 공략하자면 피곤해집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배치도 공략값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는 2입니다. 마이너스 기울기가 가장 큰 상황이죠. 이 공략값을 외워두시면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두께와 당점을 아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는 2죠. 두 칸 거리라면 두께 2분의 1, 당점 2입니다. 1표적과 큐볼 거리가 가깝습니다. 두께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1쿠션 지점 찾기는 의미 없습니다. 제대로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께와 당점, 그리고 적절한 스트로크 속도가 해답이죠. 폴드랑표 1분 레슨이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